그 독립을 저는 결혼을 통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결혼을 할수 결혼이요? 있을지, 아, 결혼을 할수 결혼이요? 있을지. 아가, 그렇다고 아무나 하지 말자. 근데 진영님이 좀 보면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올해랑 내년까지는 여자운은 없어요. 그리고 여자로 인해서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약간 느끼는 상실감이 좀 있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연애를 하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나. 여자한테 배신당했구나 이랬나 보다. 아가 착했어. 그러나 26년에는 연인도 들어오고 결혼 운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인도 들어오고 결혼 운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6년에요? 네, 26년에 내후년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이 복도 들어와요. 아이 복도 들어와요. 아이 운도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아, 잘 됐다. 네. 딱 좋네. 인연이 딱 좋아. 그래서 26년에는 기쁜 일이 연달아서 들어온다. 좋겠다. 진혁 씨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더잘 되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아이가 정말 진혁 씨한테는 큰 복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애기가 먼저 생겨서 결혼할 수도 있겠다. 그거 요새 최고야. 그런 혼수가 그래요? 어딨어? 그런 혼수가 그래요? 어딨어? 혼전 임신? 지금은 혼전이다, 결혼 후다 그게 안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지금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야. 프라이데이.